오늘은 1년 중 가장 많은 눈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입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오늘 많은 눈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지난 며칠간 내린 눈이 아직 녹지 않은 곳이 있는데요. 해가 잘 들지 않는 곳은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붙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행이나 운전하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전라도는 새벽에, 제주도는 낮까지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 산지의 경우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 전라 서해안에도 1에서 5cm가량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다시 추위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내일 아침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겠는데요. 일부 강원 내륙과 충북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대전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 낮에도 서울 0도를 가리키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도 영하권의 아침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영하 4도가 되겠고, 낮 기온은 서울 5도, 대구 8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거센 물결이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또다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